자, 평균 단가 만 원이라고요. 자, 빅텍 같은 경우는요, 참 답답들 하시네. 일단, 빅텍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가 그다지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다. 오늘 왜 이렇게 급락하는 줄은 아시죠? 예, 오늘 악재가 터졌어요. 기가 막히게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자, 일단, 오늘 9,100원을 깨면 위험합니다. 자, 이거는요, 재무구조가 그다지 좋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 빅텍의 잠재 자산이 얼만지 제가 잠시 후에 봐드릴 텐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재무구조 같은 거 그런 거를 보시고서 들어가셔야지. 그 작전 테마에 걸린 종목을 들어가가지고 그 5천만 원이면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재무구조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막 들어가시면 전 재산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거. 재무구조는 뭐 보실 줄 아세요? 뭐 보실 줄 몰랐으니까 들어가셨겠지. 일단 지금은 워낙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일처리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초보라고요. 아휴.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오늘은 9,100원을 깨면 위험합니다.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자, 이 종목은요, 재무구조가 잠재자산이 1,200원짜리예요. 잠재자산이 1,200원짜리를 지금 이번에 얼마까지 급등했냐? 이게 작전이 제대로 걸려가지고 15,000원 가까이 올라갔는데, 15,000원 가까이 올라갔는데,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랜저 새 차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3년, 4년 된 중고차를 1억 4천 주고 10배를 더 주고 사는 미친놈들이 이 주식시장에 지천에 깔려 있다니까? 주식을 이렇게 테마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 그랜저 새 차가 1,000만 원이라고 치면 1억 4천 주고 사는 미친놈은 단한 명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테마가 끝나면 제가 쪽박 난다고 제가 카페에다가 이 저기 뭐야 카페에다가도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다가 조만간에 개박살 난다고 제가 동영상으로 몇번 경고를 드렸는데 자, 이거는 테마가 끝나면은요, 1,000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제가 분명히 뭐 1,000원대로 떨어진다고 동영상으로 다 녹음을 한거 혹시 못 보신 것 같은데. 뭐 아침장서부터, 제 방송을 듣는 거 보면, 빅텍에 대한 그 분석 자료가 계속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제가 분명히 녹음해 놨어요. 조만간에 개미들 다 피눈물 터지겠다고. 자, 아무튼 오늘은 뭐 일이 저질러진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아직 이제 지금 악재가 터져서 그런데 악재가 터져가지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조심은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오늘 제가 보니까 뭐 작전이 제대로 걸리는 것 같은데 이 악재가 당장 지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야바이 시장이라서 오늘 하한가로 이제 물려버리면 골치 아프죠. 내일 6.25라서. 개미들 훑어먹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 작전 제대로 걸린 종목인데, 잠재자산을 보면, 아니, 1,000원짜리를 갖다가 14,000원 주고 사는, 미친 사람이 있겠어요? 아까 전에도 제가 자동차 이야기로 얘기했지만, 근데 이 주식시장에는 그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 주식시장의 비밀을 모르고 앉아가지고 매수하니까. 그래서 다 개미들이 이제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개박살 나는 건데, 정상적인 구간이면,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 아이, 새 차가 1,000만 원인데 1억 4천 주고, 1억 4천, 1억 5천 주고 사는 미친놈이 어딨어요. 그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왜 사냐? 주식시장의 비밀을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알면 절대 안 사지. 아무튼 그런 이론적인 거는 둘째 치고, 이 종목은 테마가 끝나면은요, 제가 그 동영상에 다 녹음했습니다. 테마가 끝나면 언젠가는 이 종목 1,000원대로 떨어져요. 이게 시장의 논리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테마가 붙고 뭐 전쟁 이야기가 막 붙고 그러니까 작전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이 종목 작전이 뭐 김정은이가 하는 건지 웬병 난 그걸 모르겠어. 아니면은 뭐 아유 뭐 정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장이 야바이 시장이라서 절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제 그러잖아. 작전 제대로 걸고 있는 것 같다고. 뭐 지켜보셔야지 뭐 손절을 칠지 안 칠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100원이 오늘 깨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9,100원이 깨지면은 뭐 하한가로 뭐 접어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량이 잠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내일장에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에 참조만 하세요. 지금 이런 장에서는 누가 뭐 기술적인 분석 해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경험상으로 보면, 느낌이, 작전이 제대로 또한번 걸리는 것 같아요. 자, 만에 하나 이제 오늘 기술적 반등이 와서 11,000원대가 넘어가거나 그랬을 때 선택을 본인이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내리셔야죠.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뭐 인생 뭐 있어, 뭐 도끼 객끼, 엎어치나 메치나, 뭐 아니면 도지 이런 심정으로 도전을 하실 거면 그냥 가지고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홀딩하는 거. 인생 승부사 한번 내보자. 그랬다가 실패 보면 그렇게 해서 정말로 화해 모두 분위기로 가면 이 종목은 그냥 1,000원대로 떨어져요. 둘중 안에 하나니까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단지 한 가지, 기술적 분석은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주식 투자는 얼마나 해보셨어요?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아, 주식 처음 하셨어요? 아휴. 주식 그렇게 투자하시면은요, 전 재산 다 말아먹어요. 30대 중반. 30대 중반이면 요새 뭐 결혼 안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주식 투자 잘 하셔야 돼요. 자, 주식은 올바른 종목만 잘 매수해서 중장기 홀딩하고 이러면 사람을 첫째는 잘 만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 돈 벌려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기꾼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겠습니까? 주식시장에 사기꾼들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사기꾼들 많은 곳이 부동산 시장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려고 할때돈 있는 사람들 냄새를 맡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장은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곳이니까 사기꾼들이 중간에 얼마나 많겠냐고. 돈 냄새를 맡으러 애써 돌아다니지 않아도 이 시장은 돈을 싸들고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금의 액수가 많냐 적으냐 뿐이지. 그러니 사기꾼이 얼마나 많겠냐고. 지천에 거미줄처럼 깔려있지. 그래서 특히 종목 초보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빅텍이다 그러면 빅텍 종목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네이버에. 아니면 다음 종목 게시판. 그런데 들어가거나, 요새는 뭐 그런데, 그래도 많이 들어가죠. 아직까지는.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사기당하는 경우가 태반이니까 조심하시고요. 한순간에 다 말아먹어요. 제 이야기 헛뜻듣지 마시고요. 사람을 정말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시장은요. 자,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만약에 올라오면은요, 오늘 만약에 올라오면, 웬만하면 끊으십시오. 웬만하면, 그러니까 추가 반등이 온다라고 그래도 웬만하면 끊으세요. 끊으시고요. 네, 끊으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올라타세요. 자, 우리가 똑같은 재료가 있다라고 해도, 자, 똑같은 재료가 있다라고 해도 뭔가 믿을 만한 주식을 매수하셔야 되거든요. 뭔가 믿을 만한 주식을 매수하셔야 돼요. 똑같은 재료에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해도. 이 종목은 아까 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잠재자산이 1200원짜리예요. 기술적 반등이 오면 무조건 끊어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뭐 이익금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털어버리시고 그리고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으로 편안하게 더싼 종목으로 매수하세요. 저희 카페는 그 종목을 선택을 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물려도 그런 종목에서 물려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잠재자산이 만 원짜리인데 지금 현재가가 만약에 3천 원이다. 아, 그러면 그 종목 사야지. 이 종목 사이즈 빅텍 이런 종목을 왜 사요? 저희는 오늘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갔어요. 왜? 그런 종목은 잠재자산이 만 원짜리인데 3천 원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그건 재료하고 상관없이. 근데 거기다가 재료까지 있다. 아, 그러면 오케이지. 그죠?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지. 뭐, 10배를 더 주고 산다는 거, 이건 미친 짓이에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 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 정도만 제가 어드바이스 해드릴게요. 똑같은 돈을 똑같은 수익을 먹더라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라 이 얘기예요. 아셨죠? 예, 그러세요.